그럼 대표님은 이 차트를 이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보조적인 지표로만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좀 유의미한 뭐 타점을 보시고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건지. 근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영어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알파벳이죠. 그렇죠. ABCD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ABCD 받은 영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안 되죠. 근데 영어를 하려면 ABCD를 알아야 되듯이. 네, 그렇죠. 주식을 하려면 차트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영어로 따진다면 알파벳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당연히 필요한데, 네. 이 자체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이제 곧 이제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대선 테마주. 이제 나도 이제 그 5년 도로 쭉 보면 이제 5년마다 이제 꼭 뭐 5배, 10배씩 올라가는 주식 딱 탄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작전주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근데 작전주가 굉장히 위험한 게 작전 세력들이 이제 자신들의 물량을 털고 나오는 순간 그건 이제 주가 완전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책에 보니까 이제 작전 세력들이 개인 투자들에게 이제 물량을 넘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쌓이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냥 뭐 인맥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대선 인맥주를 갖고 예를 들어 설명을 네네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네. 그 민주당 경선은 10월 10일이 최종 경선이고요. 네. 국민의힘은 11월 9일이에요. 네. 그때 되면 끝나 이제 당별로 대선 주자가 정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정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때부터 탈락한 사람들 종목은 황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탈락하면 그때 팔 것 같습니까? 아니죠. 기대감에 개인들이 지금 그래 10월 10일이 네. 그 더불어민주당 그때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들이 따라 붙을 때 네. 거기에 차익 실현을 하겠죠. 바꿔 말하면 대선주는 지금 세력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모든 사람이 이제 마지막 희날의 기대감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기대감에다가 물량을 계속 팔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대선 인맥주는 차기 네. 대선을 지금 봐야 되죠. 아. 차기 대선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2,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왜? 대선 2, 3년 전부터 시작하니까. 네. 그러네요. 2, 3년 후부터 네. 지금부터 2, 3년 후부터 네. 종목을 잘 고르면 네. 아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차기 대선 주자는 네. 예, 고르는 방법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네. 일단은 묵은지는 안 됩니다. 묵은지라고 하면 나왔던 사람 몇 번 나왔던 사람들은 네네. 큰 수익이 안 된다는 거지 네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큰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네네. 2002년도에 정몽준이 그 월드컵 4강 갔다고 갑자기 대선전을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2012년에 안철수 네네. 갑자기 안내 백진 만들었다고 또 막 떠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2015년인가에 그 반기문, 네. 사무총장이 네. 막 떴잖아요. 네. 그런 종목을 골라요. 지금 갑자기 윤석열 관련주가 뜨듯이. 네. 그렇게 새로운 인물일 것. 그 다음에 그 지지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한 3년 후에 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중에 네. 5% 정도만 돼도 네. 이 사람이 새로 부각된 인물이라면 네. 네. 그런 종목에 그냥 눈 딱 감고 묻어두면 네. 잘하면 뭐 한 10배 정도는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렇게 투자하는 거지. 네. 지금에 와가지고 10월 10일, 11월 9일, 네. 그 각 당의 그 최종 결선이 남아있다고 네. 지금 대선 인맥주 투자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은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선 테마주 한번 넣어볼까 고민을 하는데 세력들은 이미 이거 어떻게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물량을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정나고 넘기면 누가 사요? 네, 그쵸. 안 사죠? 그쵸, 그쵸. 지금부터 넘겨야죠. 열심히.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대표님은 그러면은 과거에 그 대선 테마주를 투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했죠. 얼마나 수익을 보셨나요? 뭐, 크게 낸 적도 있죠. 크게 낸 적도 네. 있고요. 그 반기문 테마주에 그 양반이 갑자기 예. 출마를 포기하는 바람에 네. 급락한 적도 있었죠. 당시 그때 방금 테마 중에 했던 사람들은 네. 거의 뭐 초토화 됐는데 네. 다행히 저는 네. 그 이슈가 있는 다른 이슈가 있는 종목을 해서 좀 갖고 있다가 야. 본전 부근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면 대선 테마주를 대표님 사시면은 기대 수익은 얼마나 기대하세요? 몇 퍼센트 정도 기대하세요? 최소? 최소 뭐
5배에서 10배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는 3년 전부터 한다니까.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영상 끝나고 추천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아, 나는 뭐 이제 전문 투자자가 아니니까 불리하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돈 못 번다 이런 편견과 생각이 많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 투자자가 정말 많이 불리한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네. 외국인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이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가나 세력들에 대해서 유리한 거는 네. 그 고수도 맛이죠. 네. 고수도 일단 시작하면 중간에 못 빠져나오죠. 네, 그렇죠, 그렇죠. 쓰리고까지 막 안고 네.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포커 아시죠? 네. 포커는 패가 나쁘면 다이 할 수 있죠. 죽을 수 있죠. 네, 죽을 수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했는데 내 예상대로 가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네. 하지만 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팔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네. 그런데 펀드 매니저들은 안 그래요. 고객이 펀드 가입을 하잖아요. 네. 그 돈으로 반드시 주식을 사야 돼요. 왜? 주식 투자라고 그쵸, 돈을 냈는데 그쵸, 그쵸. 현금 포기를 못합니다. 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이제 예상대로 잘 가잖아요. 네. 내 예상대로 잘 가. 네. 그러면 나는 수익을 끝까지 가져가면서 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쵸.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가입한 개인 고객이 네. 조금만 오르면 돈 수익 조금 났다고 막 돈을 달래요. 한매 요청을 하면 네. 팔아야 돼요. 주가는 더 올라가는데. 네. 그런 면에서도 개인 투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세력도 그렇고, 자산 운용사도 그렇고, 뭐 그런 것도 네. 기간, 반기, 분기, 반기 결산을 해요. 네. 결산해서 점수도 매기고, 네. 연기금만 해도 점수 매기도 탈락시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는 그런 네. 거 없잖아요. 예상과, 기한에 그게 없기 때문에 네. 좀 주식 투자는 때론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네. 그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은 못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적인 측면하고 이제 자유도 측면에서 훨씬 개인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네.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거를 네. 카드를 몰라. 아, 갖고 있는 줄 그쵸, 모르고 그쵸, 예. 못 써먹습니다. 예, 그렇죠. 대부분이 그냥 그 주식을 팔고 현금 들고 있는 거를 못 견뎌요. 주식을 팔고 현금 들고 있는 것도 중요한 매매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쵸, 그쵸. 무조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주식이 막 올라가는 거에 대한 상실감, 네. 이 불안이 더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주식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주식을 팔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중요한 매매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그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수많은 직업이 있죠. 네. 근데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네. 나오고 네. 한 12년, 14년 정도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공무원을 하려면 이제 노량진 가서 이제 그쵸. 공무원 공부도 2, 3년, 네. 길게는 3, 4년 공부를 하고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려도 1, 2년 네. 막 길면 2, 3년 공부를 해야 그쵸. 됩니다. 근데 주식 투자만큼은 그렇게 안 해요. 일단 남의 얘기 듣고 솔깃해서 먼저 주식을 사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도 네. 반드시 먼저 배워서 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사전 준비 없이 주식 투자를 하면 네. 크게 손실을 보고. 근데 네. 문제는 본인이 돈을 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네. 아, 왜 우리나라에는 주식 학원이 없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다가 네. 내가 주식 학원을 만들어 봐야지 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여의도에 워렌 증권 학원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미 1년 8개월 정도 경과되면서 네. 수많은 졸업생들이 나오고 있고 수기도 나레이션으로 제 김용대표 TV 영상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네. 보시면 아 주식 투자 이젠 배워서 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 1년 8개월 동안 이제 하시면서 뭐랄까 체감하는 이제 그 수강생들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사실 뭐 배울 게 있어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이제 주식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이게 리딩 방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은데 그 1년 8개월 동안 이 증권 학원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최초인가요 이게? 예. 이제 최초로 운영하시면서 느낀 점 혹시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 이제
근데 학원에 수강생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네. 다 개인적으로 네. 연령대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그쵸? 투자금도 다르고 막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작년에 네. 우리 학원 수강생 중에 수익금이 가장 크신 분이 84세 노인분이셨어요. 오, 네. 작년 3월에 코로나 한참일 때 네. 막 그 학원도 막 문 닫고 막 이럴 때 그쵸? 오셨어요. 네. 그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주식을 배우러 오셨다는 네. 연세가 많으시니까 약간 삐 좀 마르시고 네. 그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매주 네. 오셔서 3개월 정도 배우셨어요. 네. 근데 작년에 제가 4월, 5월, 6월 네.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하나솔루션을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했어요. 네. 그건 제 유튜브 영상에 다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네. 네. LG화학만 해도 30만 원대 제가 추천하고 네.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했는데 네. 그분이 제가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종목을 추천했잖아요. 네. 근데 그 세 종목만 사셨어요. 각 1억씩. 네, 강하게 푸시하신 것만. 예, 예. 네. 본인이 못 따라 하시겠대요. 네. 그래서 자기는 생각 들어보고 네. 그 세 종목만 1억씩 한 번에 안 사주고 나눠서 네. 사셨어요. 네. 근데 작년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이야,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주식은 뭐 똑같이 배워도 수익률은 천차만별인데 배운 대로만 하신다면 네. 제가 이제 6개월 정도 과정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수비 먼저 일단 내 돈을 지키는 것부터 배워라. 그렇죠. 그다음에 7차월부터 이제 12차월까지는 닭공 닭치고 네. 공격. 네. 옛날 그 최강희 감독이 네. 닭공처럼 네. 닭공이랑 닭치고 네. 공격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수비 없이 공격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네. 초림사 청구하면 제일 먼저 멋있게요. 무슨 안 가르쳐 주고 자한 계곡 한참 안에 그렇죠, 네. 계곡 가서 물기로 오고 나무 네. 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네. 그게 뭘 하는 거냐면 무술에 필요한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6개월간은 그렇게 근육을 단련시키고 네. 그 다음부터는 닥치고 공격해서 주식을 딱 사도 네. 저랑 6개월 이상 배우신 분들 주식을 딱 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탈가예요. 네. 이 종목 사면 손절가 얼마? 네. 딱 정하고 산단 말이에요. 손절가 이탈됐을 때 팔아버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예상대로 잘 가면 수익이 나고 예상과 다르면 팔잖아요. 네. 손절가 정하고 손절가만 잘 지켜도 네.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고 싶은데 도저히 돈이 안 이루어져. 막. 네. 계좌가 늘어나. 네. 제가 좀 웃으면서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네. 손절만 잘하면 그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손절을 못하기 때문인데 네. 주식 투자 꼭 배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이 김과장 주식 투자 이젠 배워서 하자의 저자 김영훈 작가님과 함께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워런 증권 학원이라는 이제 학원을 증권을 가르쳐주는 학원을 여의도에서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오늘 굉장히 그 많은 좀 색다른 얘기도 많이 듣고 재미있는 게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